처음 삭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삭발을 한 민관기 경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경찰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만부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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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는 비디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보는 비디오라는 게 이제 옛날에 치안부 부분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에는 뼈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관장사무에 치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법 선거에 관여하고 시민을 탄압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정부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치안을 다시 내무부 장관 관장사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거치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당, 여소야대 시절이었는데 그때 야3당이 다 똑같은 거의 유산안을 냈어요. 경찰위원회가 치안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경찰청이 한다.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당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불과 한 달 만에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 규칙도 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제복을 입은 경찰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삼보일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법이 시행된 1991년 당시에도 정부가 내무부에 경찰국을 만들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저 내무부는 경찰을 놓아주라라는 제하에 사설을 낼 정도로 그때도 똑같이 경찰청 독립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있어서 당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찰국에는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고 이상민 장관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발표가 나온 뒤 전국의 경찰서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알림이란 제목을 단 이 글의 조회수는 무려 4만 2천여 건. 응원한다는 실명 댓글도 무수히 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사명 총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부임하시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족보도 없는 그런 그 자문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는 그 주장을 가지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이거 하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날 직접 참가한 총경은 56명, 133명이 화상으로 참가했고 357명이 동참의 표시로 무궁화꽃을 보냈습니다. 유사명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총경분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 법안의 입법 절차가 위법성 시비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에게 대기발령 인사 조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소명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어우, 매우 비참하죠. 뭘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토요일 날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3일 후인 월요일 날 점심 때 경찰청장 내정자와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때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전달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회의 끝나자마자 울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황당해하고 도대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청장 내정자의 뜻인지 아니면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욱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징계와 감찰은 이미 경찰국을 통한 인사 장악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12 쿠데타, 하나회라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반민주적 조직을 들먹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폐회한 행안부 장관 스스로가 이를 입증했다. 뭐 회의한다고 쿠데타면 뭐 평검사, 고검장, 지검장이 예전에는 평검사 회의에다가 검찰총장 물러가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물러가라는 게 더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 의견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경찰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국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전 판사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지게 된 것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합니다.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헌법과 법률에서 명한 행정지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나가자는 겁니다. 즉 비정상화였던 것을 정상으로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 없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국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경찰 업무인 치안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선 경찰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찰국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인사제청이라든지 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위원들의 임명, 경찰위원회 각종 의안을 회부하고 뭐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경찰 관련 법령이나 규정 같은 거를 만들고 개정하고 그럴 때 다 경찰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무회의에 가서 다 제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몇백 명이 되는 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사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일체 관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제청권, 제대로 된 제청권,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여러분들의 명분과 인사를 주물럭거리지 않도록 제가 직접 다 챙기겠다는 겁니다. 경찰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입니다.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합니다.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안 중요한 조직은 없지만 경찰은 계급 구조가 압정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정. 하위 계급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고 상위 계급이 갑자기 그 첨탑형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압정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에 계급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승진을 못하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 대상인 한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정에서 총경 그 위쪽의 모든 승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같은 경우에도 정권에 유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하라고 할 거고 뭐 불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사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경찰들이 알아서 기다릴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을 장악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민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 꽤 있다거나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당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쌍용자동차 폭력 진압.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격해 사망케 한 사건. 송전탑 반대 농성을 하던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용산에서는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에게 단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인권침해 사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사건에서 경찰이 대규모적으로 경찰력을 군대 작전하듯이 행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구나. 그 결과가 그런 걸 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셈이죠. 경찰국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선 그 우리나라의 경찰의 흑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과 경찰이 밀착됐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불가근 불가원의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해야 경찰력이 그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사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건 경찰이 여기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할 문제인 거예요. 그럼 60인조항제를 얻은 또 중요한 성과는 경찰이 이거.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수 있게끔 구조화, 제도화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 성과가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럼 이걸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거 도로 빼고 환원시켜버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저기 반대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경찰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과연 시민들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경찰국 문제는 단 4일 동안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경찰국 설치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될 거라는 비판 속에서 31년 만에 경찰국은 부활했습니다.